네.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마음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또 감정을 한 번도 이렇게 점검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인간을 볼 때, 마음이 있다. 이 아이에게는 마음이 있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그냥 문제아야. 환자야. 그냥 환자가 돼버리는. 이 정신이 있는 어떤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보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학습 상담법을 하면서 이게 영어 과목에만 제한했지만 이게 영어, 일어, 뭐 독일어 혹은 뭐 스페인어 다 언어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수학, 화학, 뭐 지리, 국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국은 문제 있는 아이들이 내가 이제 실제로는 여기 와 있는데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데 수준이 여기 있는데 영어가 그런 어떤 부풀림이 큰 거죠. 실제 사용하는 수준은 이거 쓸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와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실제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본질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갭에 모든 감정이 생기는. 그리고 자꾸 여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감정이 더 커지는 거죠. 이만큼의 차이 때문에. 여기가 욕구고, 이게 실제인데, 이게 이제 소원인데, 이거는 실현해 갈수 있는 소원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아, 이건 이런 거지,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되지. 이게 맞는 건데, 여기서 계속 이게 허상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니, 이거는 비현실이에요, 비현실.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수준을 맞춰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편법을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게 일로 올수 있는 지혜. 너의 수준은 사실은 여기였어. 여기서부터 준비를 해가자. 할수 있는 그런 인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채워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물을 담는 게 아니라 물을 그냥 띄얹는 물을 뿌리지만 물을 담지는 못한다는데요. 물을 이렇게 뿌리는 데 이렇게 있을 뿐이니까. 근데 이거는 물을 조금씩 이렇게 담을 수가 있어요. 차곡차곡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 즐거움을 또 거기서의 결심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학습 상담에 해당이 되고, 학습 상담은 또 우리 과목에서 대인 기피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다 이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배워나가는 그런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할수 있는 게 뭔가 하다 보니까 게임하는 혹은 또 쾌락을 즐기는 거. 유튜브 하는, 유튜브 게임. 유튜브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쌓아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대인 기피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해를 통해서 학습 상담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는 모든 과목에 다 적용이 되고, 모든 학습에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은 성인들이 그리는 뭐 그림도 그렇고, 저희 관련된 그런 이제 그 과정 중에 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과정 중에 노인들 그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노인들 돌보고 그림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 중에 뭐가 제일 그러니까 노인들은 그런 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치매 관련. 그러면은 치매가 있는 분과 치매가 없는 분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치매가 없는 분이 더 잘하죠. 치매가 있으면 그걸 못해요. 그러면 치매가 있으면은 치매를 개선하고 치매에서 이게 흐려져 가는 정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수준이 아주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이 낮아지는 거를
난 이렇게 쉬운 건또 못해. 아니, 안 해, 안 해.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렇게 쉬운 건안 해. 난 어려운 걸할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걸 주면은 감당을 못 해요. 왜냐하면 치매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틀을. 그래도 거기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 효과가 없는. 차라리 거기서 진짜 수준을 맞춰서 내가 내 수준에, 혹은 뭐 어떤 신체 능력도 마찬가지. 신체 능력도 많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걸을 수준으로만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 무슨 뭐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뭐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꼭 거기서 이제 그만두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꾸준히 해나갔으면 했을 텐데. 여기서 하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나안 해! 이래버리는. 나안 해! 하는 순간 이제 이것도 못하게 되고 완전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원리를 다양한 곳에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발표에 대해서 한마디씩 들어봅시다. 우리 온라인에서 차진수 사모님 뭐 질문이나 혹은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세미나는 한 번씩 얘기 다 들어보거든요. 강의가 아니어서.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답변이 아닌 내용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현재 상태에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 하는 그 단계로 어떻게 내려가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뭐,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면은 좀 명확한데, 예를 들면, 아이가, 혹은 뭐, 성도가, 혹은 또, 뭐, 무슨 경우가 있을까요? 어쨌든 무슨 레벨을 해야 되는, 수준을 결정해야 되는데 적용해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수 없는 수준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는다. 그 수준에 맞게끔 한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성도들을 교리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박사학위가 있어서 조직신학 박사가 있으셔서 온 교인을 이제 교리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를 배울 수준이 아닌데 교리를 공부시킨다. 그래서 펄코프의 조직신학을 책을 뛰게 하는데, 그래, 장로님하고 싸웠어요. 장로님이 이제 교인 대표로 목사님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또 투표까지 했어요. 투표를 해서 또 졌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파만파 이게 터지는 거예요. 수준을 맞췄으면, 아, 우리 수준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했으면은 진짜 수준에서부터 해 나갑시다. 이렇게 됐을 텐데, 너무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더 지혜로운 거는 수준을 맞추는 거. 학습에서도 너무 수준 뻥튀기 하지 않는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욕심이고 그게 욕심이고 부모의 욕심이 바로 그런 학습에 얘는 상급반 보내주세요. 얘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닌데 거기 올라가서 막 그냥 아주 간당간당하게 하는 거는 하나 재밌는 게 아니에요. 수준 조금만 낮추면 재밌게 할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콕콕대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하는 게 좋은 그런 거죠. 또 좋은 적용을 찾아봅시다. 정재훈 집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습 상담법 내용, 지금 살펴본 데는. 좋은 분야가 있을까요? 네, 공부할 때 아이가 영어 때문에 어려워 느끼거든요. 그래서 수업 들으러 가지고 때
내한테 좋은 말을 할수 있을까? 어떡해요? 뭐라고 좋은 말 하실 수 있었어요? 네, 아, 너는 지금 좋은 사람을 포기하고 있구나. 제일 낮은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우리처럼 나열하면서 메시지를 내가 좀 받아들이면서 약간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다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너무 밀어붙이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과정을 했다는 거, 그게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 이게 우리 생각에는 아 이게 너무 시간 낭비, 이렇게 뒤로 쭉 이렇게 밀리면 시간 낭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욕심을 따르는 게 시간 낭비예요. 욕심을 따르면, 예를 들면 그 아파트 건설 공사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철근 빼놓고 공사하니까 다 무너져요. 이게 한 번에 다 무너져요. 이 욕구로 세운 것들은 한 번에 무너져 내려요. 이게 실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안타까워 하게 되지만. 그래서 차곡차곡, 네, 진실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걸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헛수고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음절부터 하면은 이거 엉망일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다 보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더 빨리 이제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부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황선영 집사님은 참석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황선영 집사님은 넘어가고, 또 조남민 집사님 말씀하시겠어요?